탑걸 특별편은 특별히 더럽습니다. 비위가 약하신 분은 청취의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탑걸은 여러분들의 청취 후 스트레스 장애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코어는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고 나 혼자 남아있는 방송. 그래도 깡작으로 어떻게든 뭔가는 하는 방송. 그래서 작정하고 더 더럽기로 작정한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예, 안녕하십니까. 본격 재능 트래픽 인생 낭비, 뭔가 어색해요.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을 누지르신 여러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아, 병신에 의한 병신을 위한 병신들의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은 오늘 빡가는까지 휴가를 떠난 가운데 스튜디오에 저 혼자 남아서 외롭게 남아있으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지금 귀한 손님들 많이 오셨어요. 네. 오늘 먼저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 은혜를 내려주시고자 귀한 걸음 해주신 AV 마스터 미노루상 나와 계십니다. 자, 이 딴지에 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말고는 미노루님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귀를 헤미는 너희 어린 양들에게 품번을 내려주러 온 구원자 민호래입니다. 아니, 목소리에서 약간 덕후스러움이 느껴지는데, 약간 사이비 종교 교주 같기도 하고요. 네. 네. 한번 제 소개를 드리자면, 네. 네, 3년 전에 MBC 네. 뉴스 데스크에 네. 명문대생 아동음란물 유포라는 이름으로 네, 전파에. 아, 명문대생. 네. 네. 제가 명문대생은 아니지만, 네. 저랑 같이 쇠고랑을 찬 애들이 명문대생이었어요. 아, 이렇게 왜 포승줄로 네. 같이 묶이는 네. 사이였군요. 네. 그래서 이제. 덕분에 저가 이제 명문대생이 되어버렸구나. 예. 그래서 제가 번역한 아동음란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왜곡된 성인식과 나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게 하였다고 그 이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금 전과자랑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 네. 어쨌건 근데 본인이 한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뭐 네. 번역한 거 아니었어요? 네. 네. 아니 이 중에 네. 아니 안 친 사람 있습니까? 아니 그 이 중에 안 친 사람 있으면 나한테 돌 던져봐. 오요요 던져. 아니 잠깐만 이 사람이 던지면 가장 왜? 예,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봤을 걸. 나 다음으로. 네. 저 같이 공유한 사이트가 몇 개인데. 아, 호요요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아, 네. 아 그렇구나. 그럼 돌 아무도 못 던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성녀 호요요. 네. 그런 이제 그 일명이 네. 모해삐 아청법 네, 네. 집단 입건 사건 네. 네,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고요. 이게 우리가 정말 말은 쉽게 하지 않습니까? 이 아청법이라는 게 네. 너무 비합리적이고 네. 정말 엄한 사람의 인생을 조질 수 있다. 정말 말은 쉽게 네. 하지만 진짜 조진 사람이 여기 남아 있는 거네요. 아니, 네. 네. 아청법 드립을 되게 많이 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저는 네, 그 당사 저는 잡혀갔었어요. 포승질에 묶여서 쇠고랑을 차고. 네. 그래서 면당에 그렇게 경고문을 많이 올리는구나. 아, 저 여기에서 네. 네. 확실히 짚고 넘어야 될,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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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실제 그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포르노가 아니었고, 네, 그렇지 아니었죠. 네, 만화였습니다. 네, 가상의 인물이 나오는 그거였다는 거를 지금 예, 그쵸. 확실히 내가 그렇게까지 너무... 변태는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싶으신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이때 문제가 됐던 게 그 전까지는 이제 아동 포르노가 아니었어요. 제가 번역한 건 아니 그런데 네.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포르노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보이는 거지. AV라든가 뭐 이런 네. 데서는 아 근데 예전에 거지. 인터넷 그 통신 초기에는요 그런 거 많이 돌았어요. 아니 그거는 그냥 정식으로 만든 게 만든 게 아 그렇지. 아, 홈비디오지 대부분 판매용으로 만들어진 거. 홈비디오. 진짜 저건 정말. 아니 그러니까 촬영 방식이 홈비디오라고 집에서 찍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가 무슨 말 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홈비디오 형식으로 찍은 거였다. 민호루님 하면은 IO1의 버금가는 252가 있잖아요. 202. 아, 네. 아 네네 맞아요. 마사오님의 버금가는 네. 제가 이제 그 사건 이후로 네. 이제 전공을 이제 2D에서 3D로 바꿨죠. 아.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나의 EDD202 성기술래 답사기나 아. 성녀 쭈보미 평전. 아, 진짜 쭈보미는 성녀예요. 진짜 그게 진짜 네, 성녀지. 네, 그런 이제 이겨라 매직미러호 이런 매직미러. 아 이거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이겨라 매직미러호.
어, 그 매직미러 네. 대단해. 네. 저 매직미러 실제로 들어가봤잖아요, 저는. 아, 진짜? 네. 정말 바깥에서는 네. 아무것도 안 보여? 네, 잠시만요. 지금 마사오님한테서 전화가. 스피커로 해봐, 스피커. 맞아. 스피커. 여보세요? 스피커. 잠시만요. 네, 마사오님 말씀하세요. 너 어디 가는 길이야? 아니요, 아니요. 지금 벙커예요. 아, 벙커? 네. 아니, 왜 킴 안 보냈냐? 킴이 그거 제가 토렌트로 찾아봤는데 아, 언제 이거? 그거 2014년 나온 작품이라 가지고요. 지금 야동 기준이지? 그래서 킴 그거 시드가 지금 없어요. 네. 왜 야동인 거 옛날 거 안 보냈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네? 저거밖에 없는 거야? 네. 뭐야 저 예고편밖에 없는 거야? 네네 지금 예고편밖에 없고 완전한 시드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 20% 30% 여기에서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 지금 토렌트로 아, 불법 공유를 하는 마사오님. 마사오님. 예 마사오님. 누구? 저 없다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아 지금 가옥걸 특별편 녹음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업적인. 아 예 들었어요. 예 다 들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킴이 뭐야? 저번에 근데 저 아브나이 니온고 방송하시다가 예. 가옥걸 청취자들 다 변태라고 하셨다면서요. 가옥걸 청취자들을 뭐라 그랬다? 다 변태라 그러셨다면서요. 여기. 이야. 지난번에 가옥걸에서 당한 게. 네. 지난번에 가옥걸에서 당한 게. 너무 이야. 드라마가 있었어, 드라마가. 짠 게 아닌데. 어, 그런 짠 게 아닌데. 어, 마사오님, 이야, 위기 극복 방법이 대단한데.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야? 어쨌든 마사오님 참조 출연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자기소개 한 명 했는데, 시간이 20분이 지났어. 오늘 방송 난리 났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호루님 정말 흔치 않게 우리 집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아청법으로 인생 조심스러운 사람 흔하게 못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아 깜짝 놀랐지. 청녀 찌보미 평전. 아 이 내용 체계바라 평전 이후에 굉장히 기대되는 내용입니다. 김어준 평전보단 나은. 아 오늘 그 아 아 그렇지. 김어준 평전 전 그 책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들이댈 사람을 들이대야지. 아, 왜 불교에 보면 육보시라고 있습니다, 육보시. 네, 아, 저, 그렇죠. 정말 시보미는 성녀예요. 자, 제가 오늘 그, 민호루님한테 네. 청취자들 앞으로 10년간 써먹을 만한 품번호 좀 들고 오시라.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많이 들고 오셨습니까? 네. 한 보따리. 양손 무겁게 들고 왔습니다. 오늘 이것만으로도 네. 오늘 우리 방송은 완전 네. 히트다, 진짜. 네. 히트다, 히트. 네. 아, 마사오님처럼 올드 취향에 맞춰온 거 아니죠? 아, 그 분 같은 경우는 네. 이미 네. 고환과 전립선이 딱딱하게 굳어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현역에서 물러나신 지 좀 네. 오래되셨죠. 쓰기 전에 그럼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좀 풀어줘야 되나요? 네. 아니, 아. 그 분은 사정을 하면은 이제 찍찍하고 애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네. 까딱까딱하고 이제 콩뱅이 화산성이 나왔습니다. 아 돌이 나오는구나. 네. 감석이 나오는구나. 네. 그에 비해서 아. 저는 뭐 네. 상하목장 유기농 저지방 우유 같은 신선함을 아, 나 갈래, 다시. 나 다시 나갈래. 아, 즉배우 출신인데, 즉배우. 아, 즉배우 출신. 아, 오늘 네. 신선한 우유와 함께. 한번 네. 기대. 아니지, 신선한 우유는 필요 없고요. 네, 잠깐만요, 여기에서. 네. 어. 왜? 예? 뭐? 말해. 아니, 여기. 예. 여기서 하겠다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기서 꼭 내가 할 것 같이 얘기를. 아, 난 기대하지 않겠다는 네,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예. 그게 뭐라고 내가 기대하겠어요, 그걸? 네. 예, 품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번밖에 소개를 안 했는데 목소리 몇 개가 들어오는 거야? 자, 다음은, 가옥걸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기 위해서 먼 길도 마지 않고 달려와 주신, 두 분의 우군을 소개하기 전에, 원래 이분이 오늘 여기 올 예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말러님이 시간이 남으셔서 오셨어요. 자, 우리 정치 경제 아니, 시사 녹음이 날라가지고 다시 몰라 시끄러. 정치 경제 시사 아... 전문가 말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러님 네 낯선데 말러님 아, 이분이 이름을 자꾸 바꾸시는 게 뭔가 지금 뒤가 구려 지금 계속. 혹시 여자 하나 건드릴 때마다 바꾸시는 거예요? 예. 네, 말러님.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또 나오셔, 말러님 나오시면 또 기대하잖아요. 노잼 방송. 무한종물? 무한종물 공황장애? 무한단물? 전 무한종물, 현 말러님 나오셨고요.
아, 이분은 좀 이따 말씀 많이 하실 테니까 이쯤에서 끊고. 자, 그 다음에 두 분의 응원군 오셨습니다. 본격 팟캐스트를 안내하는 팟캐스트. 아, 굉장히 기괴한 팟캐스트를 만들었어요. 책을 소개하는 책이잖아, 이게. 쓸데없, 굉장히 쓸데없는 팟캐스트를 만든 순수하고 진지하고 정말 고리타분하게 짝이 없는 남자 테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테드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뭐.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게 TV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팟캐스트도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거는 파트 땅이 많이 팔리면 얘기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 그 잘 팔리진 않지. 자, 저희가 말은 이렇게 해도 다 친하다는 거 여러분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봤는데? 아. 던질지 몰라 지금. 두 분이 싸우는 건 많으잖아요. 둘이 싸우는 건 마음대로 하세요. 아,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테드님께 제가 궁금한 게 좀, 혹시 결혼하셨나요 테드님? 네, 뭐, 네, 네, 아닙니다. 뭐? 네, 뭐, 뭐, 네, 뭐, 네, 뭐. 갔다 왔나요? 아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뭐, 노코멘트라고요? 네.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어때? 우리 테드님이 저번에 그 가업걸 공개방송도 오셔가지고요. 그 1차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셨어요. 아, 아, 뭐, 자꾸 왜 그런 얘기 왜 자꾸 해요? 형님. 자꾸 사달란 얘기지. 오늘도 사라고. 오늘도 사라고 한 얘기고. 지갑도 북한 사람 다 형님이라고. 그럼. 마야 주방. 돈 많으면 다 형님이지. 근데 제가 궁금한 돈도 제법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돈 별로 네, 없어요? 아니, 돈도 없는 주제에. 돈도 없는 주제에 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했는지. 자, 보기를 드릴게요. 네. 1번.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나면서 번갈아 가면서 즐기는 게 좋다. 2번. 야동을 보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게 즐겁다. 이게 두 개 뭔가. 아, 둘 중에 골라야 돼요? 아, 예, 두 개 왜, 없어요. 왜 두 개밖에 없어? 원래 두 개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 원래 결혼 안 한 사람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저기. 난 굳이 따지자면 2번인가, 그러면? 아니, 거의 없다가 1번이잖아요. 그래서. 아, 네. 굳이 대답 안 해도 되는 대답했어요. 네. 2번이랍니다. 아, 테드님. 와, 그럼 오늘, 네. 미노루님이 내려주시는 은총 같은 품번을. 필요 없어. 필요 야, 없어. 뭘 필요 없어. 뻑까지 마, 이씨. 민망해 죽겠어, 진짜. 이미 저의 가르침은 네.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아, 전문가. 네. 네. 자기야. 아니야. 오늘 한번 배틀 한 번. 야. 오늘. 아, 아, 그래도. 아니, 그래도 평전 써봤겠어? 아, 그치. 평전까지는 안 써봤겠지, 이분이. 네. 감옥 갔다 오고 시작해야 돼. 몇 범이에요? 뭐가요? 정과. 별 정과? 아, 2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정과 없는 테드님. 아, 그리고 여자보다는 야동 보면서 딸다리 치는 거 좋아하시는 테드님 나오셨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 아, 딴지 종편 역사상 가장 많은 닉네임을 갖고 있는 남자. 아, 오로지 성녀만을 바라보는 성녀바라기에서. 저는 그래서 당연히 변태 총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유부남에다가 애도 둘이나 있어요. 애 셋이에요. 셋. 애가 셋이네요. 오. 그러니까 더 변태 같아요. 아브라엘 섹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업거래 대장 욕망몬에게 소환돼서 온 팟캐스트계의 아. 순결의 아이콘이자 요정인 아브라엘 섹스입니다. 휴가. 잠깐만. 시키지 않은 짓 하지 말라고. 야, 시키지 않은 거 하지 마. 근데 그건 있어요. 휴가 중에 불려왔거든요. 내가 아, 지금 휴가 중이시지. 만세야 만세. 아, 해방이에요. 해방.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서는 안 들으세요? 들으면 일찍 있어. 몰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여기 지금 오합지졸들을 모시고 가업걸 특별편을 진행할 저는 거의 없다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그 원래 저희가 녹음을 한번 했었는데요. 통으로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를 제가 했거든요. 나중에 저기 뭐야 벙커 요원이 들어오더니 이 녹음을 하면서 왜 다 뮤트를 눌러놓고 녹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코자 오늘 호요요 PD님을 모셨습니다. 호요요 호요요 호요요. 한마디 해야지. 한마디 하시죠. 아, 나 진짜 마이크 껐답니다. 마이크를 껐답니다. 야, 그럼 네. 호요요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입니다. 호요 무슨 요요 이름 같은데 호요요 아니고요. 네, 사람이고요. 저희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아니야. 게시판 안 보니까 모르는 거야. 없는 말은 하지 마. 게시판을 안 보니까 모르는 거야, 게시판을. 테드 마이크 뮤트. 자, 테드님 오늘 뭐 실컷 당하러 오셨으니까. 네. 아버지가. 조리돌림 한번 하자. 집요하게 가깝고 네. 놀아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호요님 큰 소리로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더 이상 말 안 시킬게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인사만 딱 했어요. 호요님이 오늘 저희 녹음을 받아 주실 거예요. 품번도 뭐, 한번 이미 충분히 잘 알고 계시다니까. 말했잖아요. 저 다음으로 많이 봤다니까. 아, 이분은 이제 운이 좋아서 세고랑을 안 차신 거고. 네. 와. 지금
번역 배포를 안 해서 아, 제가 던져주면 저분이 보는 받아서 입장이었죠. 보기만 네. 했구나. 네. 저한테 다음에 좀 싸요. 좀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어요 저한테. 아, 리플로 남겼냐고. 아 했어요? 아, 예. 방송은 언제 시작해요 방송은? 민호루 씨가 여성분이 있을 때 없을 때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르네요. 민호루님이 정말 나는 민호루님의 그 억울한 심정 좀 충분히 이해해 진짜. 얼마나 억울하겠어. 남들 보기 좋게 번역해준 것밖에 없는데. 자 그럼 2주에 첫 번째 2주는 뒤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뒤치기 저희 그 게시판 의견 소개하는 예, 그건데요. 뒤치기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뒤치기란 얘기 듣자마자 호연이 터졌어. 자, 되게 굉장히 슬픈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이어폰을 협찬해주는 업체가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국산 이어폰 업계 진짜 큰일입니다. 진짜 살아남은 회사가 없어.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대륙에서 아니 싸면 좀 그지같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싸고 잘 만들어 요즘에. 진짜. 그래서요 저희가 이어폰 보내드리고 했던 분들. 다 파토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다른 물품을 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면목이 없어서 뒤치기는 빼고요. 그럼 가업걸 특별편의 포문을 여는 2주의 심층 취재 이건 뭐니? 이건 뭐니? 줄여서 이건이. 2주에 2주에 와 위험하다. 네. 줄임말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홀장님이 잘하는 건데. 그렇죠. 2주에 이건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뉴스타파는 이건희 회장이 오랜 기간 동안 불법적인 성매매를 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동영상 등 각종 자료를 입수했고 그것들을 검증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먼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한 일주일하고 조금 더 됐습니다. 뉴스타파에서 동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어요. 새벽에. 발칵 뒤집혔죠. 온나라가. 이 보통 동영상은 여주인공 얼굴이 이름으로 붙거든요. 네, 무슨 양 동영상. 뭐 페리스 힐튼 동영상. 근데 이 동영상은 남자 이름이 붙었어요. 굉장히 남녀 성평등에 굉장히 큰 발자취다. 실크라고인가요? 그렇죠. 여성형 보는 거야. 근데 여성분들이 얘를 보고 싶어 할까? 특이 취향을 위해서. 이런 게 특이 취향이 참고로 비쌉니다. 레어하니까. 네. 잘 만들질 않으니까. 네. 한 달에 뭐 몇 편 나오지 않으니까 니들이 사고 싶으면은 사서 그렇지. 봐라. 대신에 주고. 이 가격이라도 사서 봐라 하기 때문에 옷도 보통, 얹어주고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드코어 SM 중에서도 완전히 마이너나 뭐 게이 포르노나 이런 거는 비싸요. 그래서 게이 포르노 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되는 거예요. 네네. 보통 이제 메이저급 영상들이 한 2,000에서 3,000엔 정도 하거든요. 우리 돈으로 뭐 3만원, 4만원 이 정도. 게이 포르노 같은 경우 1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 그걸 구매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거에 대한 욕망이. 네. 그 충성도가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네. 그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게이 포르노 배우 있죠? 빌리. 네네. 걔가 이성애 잘해요. 진짜? 네.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돈이 되니까 하는 거야, 그냥. 네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특이 취향이. 이게 무슨 특이 취향? 이게 특이 취향은 아니지, 여러분. 이게 무슨, 이게 SM도 아니고, 게이 포르노도 아니고, 뭐, 레즈 포르노도 아니고. 아니, 그분을 보고 싶어 할 사람은. 할아버지 취향? 그렇지. 할아버지 취향. 돈 많은 할아버지 취향?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귀한 거를 무료로 뿌렸어. 할아버지 아니, 취향이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하고 정말 일본에 그게 있느냐는 다른 문제잖아. 일본에 실제로 있어요. 돈 많은 할아버지 취향이? 아니, 그냥 할아버지 취향. 그 취향은 뭐 있을 수도 있죠. 없구나. 일단 민호루님이 모르면 없는 거. 없는 거지. 근데 세상에 정말 많은 취향이 있습니다. 그 곱등이 있죠. 그 벌레 보고 흥분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이 동영상 아니 왜 자기 얘기를 자꾸 우리한테 정말 곱둥이 카페에 있다니까. 당신이잖아 그게. 아니야. 여자 만날 시간도 없어. 내가 지금 곱둥이를 왜 봐. 아무튼 무려 이분이 십숑의 대선대 회장님께서 지금 누워 계시죠. 그리고 그럴 걸로 추정되는 분께서 직접 집으로 딜리버리 성매매 서비스를 받으신 동영상이었습니다. 뭐 이제 10종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말해도 됩니다. 사실 맞다 인정했는데 뭐 우리 삼종에 알아보겠다 그러지 않았나? 아니 사생활이라서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아니라고 부정도 안 했잖아요. 맞다고 얘기도 안 한 거야. 그럼 우리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걔들이 못하는 얘기 우리가 해주는 거지. 삼종 우리한테 고마워해라. 긁어줘야지. 근데 이 우리가 뉴스타파를 통해서 본 동영상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삭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거 뭐 인사하고 돈 받는 거 찍자고 그분이 찍었겠어요?
그거 가지고 협박도 안 될 텐데. 그치. 가려져 갖고 제대로 뭐 하는 동영상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2주에 이건 뭐니 시간에는 다른 게 아니라 도대체 이 동영상에 나온 장면들을 가지고 한번 유추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가옥걸다운 품격 있는 주제죠, 테드님? 아, 우리 테드가 잘할 것 같은데. 네. 동영상을 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아, 못 봤어요? 네. 아, 다른 거 보느라 너무 바빴나요? 한시 갔다 와.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동영상에 나타나지 않은 사건의 진상을 추측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저희들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개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개돼지의 부러움 어린 시선을 그냥 추측해보는 거다. 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그럴 명당 500만 원씩 줄 능력도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진입 판독에 도움을 주실 체위 전문가, 거의 30년간 각종 에이브리를 탐독하며 화면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크리넥스 25년 차 체위 연구가 미친 노루상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와세다 대학 신소지 딜도 딜도학과 겸임 교수이자 혼자서도 잘 싸요. 남교 키모지 학습의 공동 창업자 미친노루입니다. 아, 꺼내지 말고 어쩌고 그래. 이따위 이름을 갖고 와서 이렇게 박수를 받네요. 야, 아, 오늘 미친노루상께서 빡가능의 부재를 눈치채시고 네. 빡가능 흉내를 좀 내보시려고. 네, 자극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전문가 바지는 내리지 말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바지는요? 안 돼요. 오늘 대낮이라서. 허여도 네. 있고. 전문가의 내용이 훨씬 느껴집니다. 자, 이 문제 이건 뭐니 동영상 보셨습니까? 네, 맞죠. 아, 우리 그 전문가로서 우리 뿌띠거니 옹의 네. 구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동영상이 이제 네. 발표된 게 새벽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벽이었죠. 네, 하필이면 제가 다른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이게 터지는 바람에 네, 미처 이제 다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제 넘어오게 됐어요. 발사 전에 보셨군요. 네, 네. 그래서 아씨. 아, 굉장히 불쾌했다. 네, 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 네. 다 마치고 다 이제 이래는 순서라는 게 있는 건데 현저 타임이 네. 왔을 때 보면 좋았을 것을 네, 그랬을 것을 이게 이제 피가 몰린 상태에서 네. 보시니까 굉장히 불쾌하셨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날 그죠? 결국에는 네, 포기했습니다. 아. 성욕 감퇴 방송. 아, 근데 이게 새벽에 터지는 바람에 네. 이거 보고 잡다가 네. 포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네, 그래, 네, 저 같은 분들 되게 많았을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네, 실제로 봅니다. 이제 비뇨기과나 이제, 이제 심리학과 쪽에 네. 그 사건 이후로 이제 트라우마를 네,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조시 안 서는 네, 네, 안 선다 발기부전이 온다라는 늙은이 생각하니까 네. 안 선다 내가 네,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많아졌다 충격이 컸다 라는 분들이 실제로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뭐 전혀 집계가 되진 않았지만 뭐 그렇다더라 네, 카더라 네. 아, 카더라 네. 자 그럼 우리 저기 정치 경제 시사 전문가 네네. 말러님께서는 이 동영상 보셨나요? 봤어요. 왜 이렇게 좋아해? 이쪽 취향이야? 왜 이렇게 좋아해? 부러웠어. 아, 저기 우리 그 정치 경제 사회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뿌띠거니 용의 구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구력이 어떤 게 구력이에요? 아니요. 구력. 구력. 오래 구력. 했다고. 아, 오래 했다고. 당구 구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 아니 이런 용어까지 설명해야 돼? 정치 경제 사회 전문가. 전문가인데 어디 있는 거예요? 국어 같다. 뭔 말이야 돼? 아 근데 아, 오디오 많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그 전에 네. 그 모 야구팀의 야구 선수가 네. 혼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길거리에서 차 안에서 지나가던 네, 딸딸이 싸 걸렸죠. 그런데 그 사람 연봉이 1억 6천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연봉 1억 6천이 돼도 그냥 딸딸이 쳐야 되잖아. 아. 아, 정말 전 세계 남자들 공통 언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건희 정도 돈을 벌어야지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저러지 못하구나를 느꼈죠. 입장이 굉장히 좀 난해한데요. 그래서 뭐 응원하신다는 입장인가요? 뭔가요? 부럽다. 그렇지. 부러울 만하지. 네. 그 늙음하게 아니 지 몸도 잘 못 일으키는데 조수를 일으키겠다고. 그러니까 일으키는 전다. 어? 일으켜는 졌나? 그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건 지금 저희가 추측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추측, 우리 민호루님께서 민호루상과 예, 해석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테드님. 네. 네. 근데 그 테드는 19금 테드에서 나온 겁니까? 아, 아니요. 좀 더 길어요. 긴데 뭐 여기서 네.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19금 테드. 짧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짧게 얘기하면 그냥 19금 테드라고 합니다. 그냥. 그럼 처음부터 내 말이 맞다고 하는데. 첫 문답이야? 아, 뭐 개기는 네. 건가요 지금? 네, 그렇다고 쳐요. 아, 네. 네. 테드님 동영상 보셨나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 네. 기사나 해가지고 내용의 워딩이나 이런 거는 좀 확인을 했어요 기사로. 아. 네, 네. 그럼 우리 테드님께서는 어떻게 부러웠나요? 아니면은 저기 나도 하고 싶었나요? 아 그게 부럽지는 않죠. 왜 왜 돈을 지불하고 그걸 해야 되나요? 아 공짜로 하는 게 부럽나요? 그러면 아, 왜 아니 공짜로 하는 게 그래서 부럽다는 건 뭐지? 아니 그래서 테드님은 돈도 지불 안 하고 하지도 않잖아. 아, 순수한 정의 비용을 아니 야동도 안 할 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야동만 보자. 그냥 아니 정상... 아니라는 말 그만하시고요. 아니 정상적으로 그냥 연애를 하고 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아니 그 얼굴에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분 얼굴에 어떻게 연애가 되냐고 그 나이에. 아 그분은 이제 뭐 이제 그렇다고 치고. 좋아 예. 그럼 저는 부럽진 않았어요. 근데 아, 우리도 보죠. 나중에 네. 내가 70세가 됐을 때 네.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그렇게도 하기 쉽지 않다. 저는 별로 뭐. 근데 네. 우리 여기 다섯 명 얼굴 봐도 정상적으로 연애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연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업다님은 연애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지. 아, 누가요? 업다님. 연애. 그리고 저기 우리 아브라섹스님께서는 유부남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죠. 남의 이런 일탈 행위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마누라도 있고 네. 애도 셋이 있고 네. 제가 좋아하는 성녀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네. 부럽다고? 졸라 부럽죠. 중요한 건 졸라 부럽지. 중요한 건 그래도 안 한다는 거. 오늘 진짜 게스트 제대로 모셨어요. 야 이렇게 더러운 분들을 모시기가 한 번에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의견을 종합해보면 부럽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근데 지금 말이죠. 제가 이 동영상 보면서 수를 세 머릿수를 세봤는데 네. 네 명이었어요 최소. 최소 네 명. 그래서 두 당 500만 원씩 2천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자 우리 뿌띠건이 온께서 이렇게 그 뭐 우리 뭐 그분 입장에서 그렇게 거액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큰 돈이잖아요. 이런 큰 돈을 지불하고 과연 어떤 플레이를 했느냐. 여자 네 명을 데리고. 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번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네 번까지 하지 네. 않았겠지. 골랐을까? 아, 그건 모르겠지만. 아니지, 네 번을 하지 않지. 서포터, 이제, 뭐, 이렇게. 개념이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아니, 모르진 않아. 모르진 않아. 모르진 않고. 그냥, 아니, 주어 듣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어디서 주어 듣죠? 어떤 줄? 아, 그, 주변에서 나한테 왜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지? 나도 안 하지. 나도 주변에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제가 잘못했어. 자 우리 그 체비 전문가 미친 노르상께서는 네. 과연 네. 이건희의 플레이가 어떤 거였는지 한번 네. 추측 한번 해보실까요? 그 영상을 집중 깊게 보시면은 네. 그 영상에 나오는 여성분이 네. 조선 크리넥스야? 이거 왜 있어? 지금 벙커 탁자에 크리넥스 노가 들어왔어. 자 호연님 전 방송 뭐였죠? 봉개방. 봉개방. 너부리님. 때와 장소를 가립시다. 크리에스 가운데 보니까 구멍에 뭐 넣었네. 이거 지금. 어쨌든 너부리님 자제하시고요. 그래?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네. 여성분이 조선족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말투가 완전히 조선족. 네. 왜 굳이 조선족을 섭외? 저는 여기서 전립선이 매우 시렸습니다. 전립선이 시렸다고요?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네. 네. 왜 또 속삭여? 아니 유혹하는 네. 자리가 아니야 네. 지금. 중요할 때 숨소리. 네. 전립선이 시리셨다. 네. 네. 도코르텐을 할 정도로 시렸습니다. 아 도코르텐은 뭔데요? 도코르텐. 네. 도코르텐. 아 이거 우리 그거 뭐지? 우리말 나들이 한번 가야 되나요? 아 우리말고 엄마. 아니 지금 코너가 너무 길어지니까. 아, 그래요? 네. 뭔지만 네. 얘기해 주시죠. 네. 도코르텐이 이제. 네. 너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거 우리만 우뭇가사리가 도코르테인거든요. 아~ 네. 우뭇가사리를 이제 뽑을 때 뒤에서 밀면은 앞으로 밀려서 네. 쑥 이제 그렇죠. 흠이 뽑아 나오잖아요. 아예예 예. 예, 예. 네. 아 그 정도로 전립선이 시렸다. 네. 네. 그 전립선을 찌르면 나오는 그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네. 그 다음 말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저는 그래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제 네. 본인의 상상을 막 펼쳐서요. 네, 네. 이번 플레이 네.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네 명이죠. 네. 4대 1이었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럼 총 젖의 합은 몇입니까? 이러려고 불렀나? 이러려고?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이러려고 파트 땅을 불렀어? 이러려고? 자 여러분 막 도저히 못하겠네. 여러분 젖이라는 말은요 네네. 표준어예요. 네. 아 젖이 아닙니다. 네, 젖이 아닙니다. 젖이요. 젖입니다. 네. 예. 젖이라는 말은 네. 표준어입니다.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지. 네. 네. 여러분 테드 심호흡해야 돼. 해야 돼. 울지 마. 자 그럼 네. 젖의 젖의 네. 합은 8개였죠. 8개죠. 네, 8개. 아, 근데 그분 중에 아니다. 3개가 주신 분은 없겠죠. 네. 네. 네, 8개였겠죠. 네. 네. 보통 네. 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상상력을 넘어서 변태.
아니 토탈리콜이 갑자기 생각나 네. 있어. 그래서 이게 뭐냐? 제가 추측건데 이건 대륙의 비기. 아 대륙의 네. 비기다. 아. 삼국지의 제갈량이 만들어낸 궁극의 전략 팔진도를 응용한 아. 예, 제갈량의 제 18대손 어. 제갈보가 만들어낸 궁극의 기술 아. 이름하여 10 80도입니다. 아, 80도. 네. 8조도라는 이름이 더 쫙쫙 붙을 것 같은데요. 네, 80도. 80도. 8조도. 네, 8조도라는 8... 이름으로도 뭐. 아, 그럼 뭐 이렇게 아... 그거를 사용해서 무슨 네. 진을 펼치는 거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양가음의 반죽을 너무 아... 찰지게 비전해서 이제 함부로 손댔다간 양가음이 제로썸이 되어 아... 고자화가 되어 조시 쪼그라든다는 그 좆된다는 기술. 아, 그러면 우리 네. 그 푸디건이 분께서 그, 네. 이거 하시다가 주하인마가 와서 네, 네. 지금 그 모양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아, 있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왜 피라미드처럼 해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뭐 우주의 기운이 뭐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저술하거든요. 네, 그, 네. 그 궁극의 기술을 이제 네. 건희 회장이 이제 손대지 않았나. 아, 그 중국에 수입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선족이 동원된 것은 그 대륙의 위험을 아. 이제 건희 회장이 이제 동원해서 찾아내지 않았나. 사실 그 삼성이 컸을 때도 네. 왜 그 사카린 밀수하고 네네, 그렇죠. 여러 나라에서 이것저것 받아들이고 베끼고 이래갖고 컸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기술을 갖고 왔다. 중국의 떡 기술을 갖고 왔다. 네. 저는 이야, 그렇게 놀랍습니다. 근데 네. 이 인당 500만 원은 그렇다면 이 네. 금액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 이거는 네. 약간 다른 시선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게 이 네. 이런 이제 80도나 8젓도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궁극의 네. 기술이지 아,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거를 아마도 이제 음지에서 전술을 해오는 분들이 이제 산 속에서 아. 이제 생명의 위협을 아. 이제 이 피해서 밖에 네. 알려지면 안 되니까 네. 아. 숨어서 수련을 네. 하시는 네. 분들 숨어서 수련을 하셨을 겁니다. 뭐 아. 유명한 뭐 무협 영화 보면은 자주 네. 나오죠. 뭐 닌자 어쌔신 네. 같은 영화 보면 있죠. 왜 아, 산 속에서 네.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이분, 그래서 이분들이. 네. 그걸 몰랐구나. 시세를 몰랐구나. 네, 바깥 세상을 잘 몰랐어요. 아~ 네. 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경제 용어를 몰랐던 거죠. 아~ 하이퍼 인플레이션 잠깐 우리 시사 경제 네. 경치 전문가한테 네. 뭐 설명을 들어보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뭡니까? 존나 빠르게 인플레이션 생겨. 말을 똑바로 해. 존나 빨개가 아니야. 존나 빠르게 네. 인플레이션이 존나 빠르게 온다. 아, 그러니까 이 네. 물가가 오른 걸 몰랐다. 네.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회장님은 그걸 후려쳐가지고 아~ 500만 원이 대단한 금액이냐. 삼성의 아~ 원가 후려치기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던져준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아~ 이 회장 이 사람 장사꾼 맞다. 아~ 네. 장사꾼 인정. 아, 제가 네.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그런 드림을 봤어요. 삼성이요 그거래요. 삼성이 뜻이 영어로 바이섹스래요. 성을 아, 삼. 삼성. 성, 이렇게 들었어요. 오, 맞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야, 그래서 이분이 이걸 이용해서 후려쳐서 500만원에 깔끔하게 끝냈다. 네, 와, 그런 거죠. 이런, 그런데 야,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싼 걸 먹으면 배탈 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아, 잠깐, 저희가, 예, 저희가 여성분을 음식에 비유한 건 아니고요. 아, 예, 예, 예. 예, 이 기술을 아, 얘기한 네, 겁니다. 네, 기술, 기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회장님이 이제 불량식품 드시다가 설사하시는 게 아, 그분들이 불량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그게 아니라 이제 네. 아, 네. 아, 그분들이 의도가 불량했다. 네, 네. 아, 이거 이 동영상을 네. 찍어서. 근데 진짜 삼성이 폰으로 일어서고 폰으로 망하네요. 폰카로 찍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아, 근데 폰카인 거는 정확히 네. 알지 못하잖아요. 아니, 여자 핸드백에 들어 있었을 때 그렇게 티가 안 나는 물건은 핸드폰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쨌든 삼성에서 만들었어. 뭐가 됐든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니면 일제를 갖다가 찍은 건가? 그럼 또 건희 회장 기분 나빠지지. 근데 문제는 그 500만 원이 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친하다고 하시는 무슨 일 하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혀 안 친해요 사실은. 한 달에 저 일해가지고 500만 원 못 받거든요. 자, 다 알아볼까요? 네. 500만 원 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없지. 아, 없네. 테드 말이 없는데 갑자기. 네? 아, 네. 네, 부족합니다. 아, 근데 빚이 500 이상 있으신 분? 저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일을 해도 저희들이 네. 노동력을 팔아서 500만 원 받기가 어려운데 이 동영상을 보면 어쨌든 1회에 500인 거잖아요. 1회 두 당.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삼성이라는 직장을 제가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그게 작은 돈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일단 그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작은 돈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요즘 뭐 신문에 보면 맨날 억, 조 뭐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내 주변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보면. 맞아요. 사실 제 주변에도 네. 500 이상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남들이 그렇게 보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그 착각에 빠지거든요. 나도 잘 버는 양. 아니면 주변에 그렇게 많은 것처럼. 아. 근데, 내 주변에 네. 항상 보면 만나서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썼다고 얘기를 하지. 지금 돈 버는 사람 아무도 맞아. 없어. 맞아. 아, 그치. 밥 사라 건너면 항상 왕년에 내가 잘 나갔지,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신문을 보거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거는 사실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혹시 상관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맞아요. 빠지게 되다 보니 팔조도를 만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건 굉장히 큰 돈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큰 돈이다. 네, 제가 모 방송에서 네. 팟캐스트에서 찌라시 들었는데 잠깐 짧게 찌라시니까 찌라시니까요? 찌라시니까 전혀 검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500 중에 100만 원만 아가씨들한테 들어간대요. 아. 그런데, 네. 그것도 하려고 줄을 섰는데. 아. 왜냐하면, 네. 시급이잖아, 그게. 응, 그리고 그분이 끝을 못 가기 때문에 수발만 들어준다. 이야. 다른 사람하고 하는 거 구경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찌라시가 있어요. 그런 찌라시는 어디서 들으셨나요? 젠파시라는 저기 팟캐스트에서 아니 그렇게 명칭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네 젠파시랍니다 네, 어, 들었는데 거기서 삐삐하면서 네. 나왔어요 네, 국정원 요원들 네, 젠파시랍니다 저희 방송 저희 아니에요. 털지 마시고 네. 젠파시입니다 젠파 네. 참고로 예전에 그 반도체 공장 희생자들한테 삼성에서 던져준 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아 진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나쁘다 그건 진짜 욕한 거예요 돈 주면서 그런 진짜 거죠. 나쁘다 관련 집회가 반올림이라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네. 예, 아, 그 아주, 단체 쪽에 좀 예. 아니 이제 직접 네.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 정보를 계속 보니까 네.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을지로 쪽에서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가옥걸에서 마이크를 잡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말러님하고 테드가 이야기하면 미노루가 조용해 아 오늘 요거 마치 내가 DJ가 돼가지고 볼륨 조절하는 것 같네 아 재밌어요 오늘 아주 그냥 자 호요님 눈으로 대답하시는데 나한테 눈짓으로 하지 말고 네 아니 녹음 잘 되고 있죠 네. 날라가면 안 돼 오늘은 네. 네. 자 미노루님 아 미친노루님 네. 그럼 실제 야동 중에서도 이 네. 굳이 이 노인이 나와가지고 플레이를 펼치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네. 있죠, 네. 있죠 지금 우리 뿌띠고니온께서 지금 사지가 네. 완전히 못 쓰게 된 상태로 네. 지금 대가리까지 완전히 가가지고 누워 계신데 이분이 이걸 딱 보면 왕년에 지가 하던 짓이 생각나서 조시 쓰고 네. 눈이 막 번쩍 뜨일 만한 네. 그런 엄청난 작품 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뿌띠거니님의 상태면은 이미 네. 노년물이 아니라 네. 네크로필리아에 넘어간 게 아닌가 싶지만은 나 네크로필리아를 모르시는 분들께 네크로필리아는 시체 성애입니다. 네. 아 사실 또 그렇긴 하네. 네. 아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네. 같긴 한데. 그거 네. 인형물이라고. 아, 네. 네크로필리아랑 살짝 다른 게 이제 인형물이죠. 아 인형물도 있어요? 네. 아 그냥 진짜 인형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제, 네. 아 그치. 사람 배우가 인형인 척하는 그런 장르가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민호루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장르 선호하십니까? 여자가 활발한 걸 좋아해요? 아니면 여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둘 다 가끔씩 아~ 이제 보면은 이제 새로운 매력 네, 아 네. 그렇죠 야 이거 마치 중국 음식 전문가한테 짜장면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물어본 셈인 어쨌건 예 그럼 네. 계속 얘기해 주시죠 어째서 이제 일단 뽑아보자면은 이제 네. 네. 오 신나네요 네. S1에 이제 네. JK3뽀 3뽀 예 네. 3뽀가 우리가 얘기하는 네. 그 3뽀 네. 3뽀죠 네. 아. 네. 아 우리 잠깐 3뽀 갔다 올게 이거 네. 그 3뽀요 네. 네. 아. 우리 말로 이제 여고생 산책이라는 시리즈 아. 굉장히 네. 다른 단어 두 개가 이질적인 네. 단어 두 개가 붙었네요. 네. 여고생은 보통 산책 잘 안 하는데 네. 네. 그런 시리즈가 있는데요. 네. 이제 다 쭈글쭈글 늙은 아저씨들이 이제 네. 탱글탱글한 여고생과 네. 오손도손 데이트를 즐기는 아주 아. 힐링적인 아 굉장히 자연친화적인 네. 네. 아. 세대 간의 어떤 네. 그런 네. 소통을 아. 아우르는 아. 네. 오 그런 장르가 있어요. 필요하네 필요하네 그런 장르인데 이제 아 여기서 메모하세요. 나 아니 근데 그 장르에 대한 설명이 그게 맞아요? 네? 장르에 대한 삼보라는 그 장르 설명이 그게 맞아요? 맞죠? 예. 아 정말? 어. 돈이 오고 가지는 않더라고요. 아, 아니 근데 난 내가
처음에 그 장르 이름을 들었을 때는 네. 내가 짐작되는 그게 있었는데 아, 네. 뒤에 설명이 너무 순수해. 네. 자, 여러분 빨리 맥주를 계속 더 마셔주시기 네. 바랍니다. 필요한 것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산보를 하다가 네. 자기네들이 뭘 할지는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뭐, 그렇죠. 뭐. 네. 하다가 뭐 갑자기 막 굴로 들어가지고 뽕을 맞을 수 있는 거고. 거기까지는 몰라요, 저희가. 오케이. 네. 그래서 2주 뒤에 지금 예, 녹음하는 시점에서 2주 뒤에 발매될 네. 나갑니다. 적으세요. SNIS716 SNIS716 네. 네. SNIS716 어. 여기에 나오는 주연이 하시모토 아리나 아. 하시모토 아리나입니다. 하시모토 아리나. 네, 메모하시고요. 자, 우리 말러님 검색 들어갔습니다. 저 여기 계시더니 검색하고 계셔. 야, 여배우 이름 나오니까 전화기 바로 켜시네, 저분. 나도 봐야지. 자, 하시모토 아리나 네. 메모하시고요. 네, 여기에서도 이제 남자 네. 배우로 이제 노년 전문 배우로 익숙하신 스기우라 포키 씨. 아, 저 이분 알아요. 네. 네. 아마 그 검색하시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네. 나는 이분의 네. 몸을 네. 우리 아버지 몸보다 더 잘 알고 있어. 네, 아 그렇죠. 스기우라 보키 씨가 참여를 하는데, 네, 네, 또 다른 거는요. 아 그리고 또 추천할 품번으로 이제 네. MXGS663. 아, 그럼 주유소 같은 이름이네요. 네. MXGS663. 네, 이제 AV계 언더테이커. 아, 이제 유메카나 씨가. 아, 유메카나 등장하네요. 네. 유메카나 씨가 이제 간병인으로 나오는. 이분 여럿 보냈습니다. 네. 유메카나가. 뭐 여러분 다들 알. 다들 아시겠지만은 아, 이게 다른 다름의 신음은 뭐지 이건? 네. 자, 참고로 지금 이 신음 소리 내신 분은 아브라삭스입니다. 유부남입니다. 네. 네. 이제 유메카나 씨가 이제 네. 고스톱 칠 때 네. 눈까 짓고 네. 남자를 그냥 아주 잡아 먹으려고 드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고스톱 칠 때. 네네. 네. 그래서 전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이 아까 스기우라 복희 씨는 네. 뭐. 아주 나이가 드셔 보이지만은 네. 74년생이거든요. 아 진짜? 네. 73년생이요? 74년생입니다. 73이라고? 네. 야, 나보다 이었어. 아 진짜 이 얼굴이 73이야? 네. 근데, 아니, 우리 아버지 몸이랑 네.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73이야?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나이가 많은 배우분이 나오셔요. 아, 진짜 할아버지가 나오셨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아, 이 남자 배우분이 촬영 도중에 진짜로 복상사 하시는 거 아니신가 하는 그런 이제 걱정이 들어서 복상사를 네. 하게 되면은 스너프죠. 근데 그렇죠. 스너프 되는 네, 거죠. 한순간에 이게 힐링물에서 스너프가 하려 그랬는데 시집아 죽어버린 네. 거야. 그래서 저는 아, 이건 스릴러 보는 느낌으로 이 작품을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네. 이제 다들 지금 검색하느라 여념들이 없으신데 정민이 대본 들고 있어. 지금 세 명이 검색만 하고 있어. 아니야 지금 허여 PD도 지금 검색. 아니 지금 이게 뭔가 야 이럴 거면 야 동영상 강의 야 나 진짜. 아, 언제 딴지 벙커에서 민호루님이 강의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 야, 그날 정말 집중도 네. 최고일걸? 진짜?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파이스 다음으로 많이 오겠네요. 강신주 박사님인가요? 왜 그게 파파이스 다음이라고 생각하지? 아, 파파이스보다 더? 내가 봤을 때 여기 녹음실까지 사람이 꽉 찰걸? 아, 그런데 다들 막 한마디 하면 검색하고 네, 우리가 뭐 이런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는 있지만 네.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워낙 이런데 좀 관대해서 그렇지 네. 명확히 매춘은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범죄고 예를 들어서 뭐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남자분들 다 그렇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한두 번은 뭐 그런 경험들을 한국 사회는 좀 가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네, 뭐 그렇게 되죠. 그런데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게 누구나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여자 우리가 그냥 네. 집에서 네. 비디오 보면서 딸딸이 치는 거는 죄가 아니야. 아, 그건 죄 아니지. 근데 성매매는 정확히 죄예요, 그거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우리 말런님을 계속 모셔야 될 것 같아. 왜?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래도 끝. 지금 리듬 툭고 나졌잖아, 지금. 어? 맥을, 맥을 끊어줘야지. 안 그러면. 너무 나가니까. 너무 나가. 알았어. 맥을 직전에. 아, 근데 맞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그건 딱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매매는 여러분 불법이고요. 그렇죠. 차라리 그럴 돈으로 자기를 꾸미세요.
향수라도 사서 뿌리고. 그래서 마사오닷컴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네. 페로몬이라도 사서 막 이렇게 바르고 이러는 게 낫지. 돈 꾸민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데 여튼. 그리고 합법인 나라를 가시면. 예. 또 그런 방법도 예. 있죠. 합법인 나라 리스트 한번 읊어드릴까요? 아, 네, 읊어주시죠. 예. 네덜란드, 독일. 어. 아씨, 또 뭐지? 근데 잠깐만, 일본은 불법인가요?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어. 부분합법? 부분합법입니다. 그 아직까지 형법상 매춘은 불법이에요. 아. 근데 유사성행위에 한해서 네. 이제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죠. 유사성행위를 모르시는 분들께 네. 유사성행위는 대딸입니다. 네, 대딸. 네네, 간단하네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뿌띠거님께서 70대 노화네. 정말 그 실제로 여기 할아버지로 나오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73년생밖에 안 되는데 뿌띠거님께서는 무릎도 제대로 안 펴지는데 이걸 하셨어요. 대단한 노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 정말 그 예전에 그 말러님 뿌띠거님이 그 한동안 이렇게 잠적했다가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마누라 말고는 다 바꿔라 이런 얘기를 했죠. 삼성의 신경영 그때 삼성에서 회의하던 걸 막 TV에서 중계하고 막 이러지 않았었나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잠깐만. 어디서 되도 않는 구라를 치고 있어. 대학교 2학년 때였다고요? 대학원이 아니고? 대학교. 대학교 선생님 때 아니고요? 아니야. 92년도인가 그때 그랬는데. 아, 그때가 92년도였었어요? 신경영 처음 나왔을 때가 92년도. 아씨. 걸렸다. 네. 아까 그, 네. 저기 뭐지? 그 배우보다 제가 나이가. 야, 미치겠다, 나도. 아유, 어쩌자고 나이만 먹었냐. 근데, 네. 그때 이제 뭐 골프를 배워야 된다. 한국 사람들은 매너가 나쁘다. 거짓말을 시킨다. 뭐 이따위 얘기들을 하면서 가르치려고. 한국 사람들이 좀 고마워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가르치려고 들었고, 네. 그런데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어떤 주의라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들 스스로가 1%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있죠. 자, 삼성 직원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개돼지 얘기했던 그 나, 교육부에 계신 분도 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하면 전체를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여서 양해를 하시고 근데 삼성 정치권 중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자기들이 마치 겁니다. 대한민국 네. 경제를 이끄는 것처럼. 근데 그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회장이 한 짓은 이건 이끄는 게 아니라 이건 지하경제를 이끄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하경제를 이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게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 누군가의 피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누군가의 피땀 위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누린다는 거죠. 사실 맞아요. 삼성이 지금까지 이렇게 탄탄대로를 달려왔던 거에 정말 수많은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원가 후려치는 바람에 망한 중소기업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거기 위에 앉아서 뒷구녕을 한다는 짓이 있다위니까 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왜 국민들한테 가르치겠다고 나왔으냐고. 그러니까, 아니 지네가 존나 병신인 걸 인정이라도 하든가. 아, 건희 형 좀 누워 계시는 분한테 뭐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댓글 많이 봤는데 전혀 너무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 누워 있어도 범죄인이에요. 그럼요. 성매매 금지법에 따라서 범죄인이에요. 모든 범죄인은 하루에 몇 시간씩 자, 다 누워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내용을 보면 네.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삼성 돈으로 했냐 안 했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삼성 돈으로 했으면 이거는 횡령죄인 거고. 그렇지. 지 돈으로 했으면 성범죄예요. 어쨌든 아니 저기 성매매 금지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도 범죄인이에요. 어떻게 해도 범죄인이네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살아 있는 상태가 아니니 거의 내사 상태에 계시니 뭐 감옥을 가지는 않겠죠. 엄한 민호루님만 갔다 오신 거예요. 또 볼지 몰라. 아, 나 이게 바라만 봐도 슬퍼지는 사람 진짜 오랜만이네. 아니 그러니까 아,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법 형평성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호루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번역 좀 해줬잖아요. 나는 일을 못하니까 도움을 많이. 아유. 그렇지. 아, 지금도 이 자막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도움. 그러니까 그거는 품앗이잖아. 그럼.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보면 우린 죄의식 속에 시달리면서 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게 범죄일 수도 있고 들키면 좆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매매를 돈이 있다고 다 하진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뭐든 하는 건 아닌데 누군가가 돈이 있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관념이 없는 거죠. 이건희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엔 그냥 자기가 내가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지금 에어컨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죠.
에어컨도 감동을 했어요. 누가 예를 들어서 민호루님하고 이거냐고 누가 더 나쁜 짓을 했냐. 그건 실정법 위반이라고. 민호루님은 해석에 관한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은 우리보단 돈이 많지만 민호루님 되게 부자라고 예, 일본도 가시고 외국인 배우도 만나시고 저 빚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카드론으로 실은 지금 사채업주한테 쫓기고 있다는 얘기가 진짜예요? 여기 지금 유리 깰 수 있나요? 이쪽 문으로 오면 깰 수 있는데 깨면 빚이 더 늘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어디로 도망가? 그런데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보겠다. 내지는 또 이렇게 해서 유야무야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뿌띠거니옹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법을 지킨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 자기가 먼저 뭔가를 한 다음에 그게 맞게 법을 바꾼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게 현행법에 맞도록 그래서 어쨌건. 건희용 참 뭐 언론도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탁월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말로님 그리고 다시 검색을 하러 돌아가셨나요? 이건 어쩔 수 없어. 말로님 그러면 지금 이분이 두 당 500만 원씩 받았는데 대충 이 플레이의 횟수 정도가 나올까요? 요 금액을 가지고 한번 유추해 보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민호루님이 예. 아 민호루님 예. 그게 그쪽 전문가는 이분 안 내고 사시는 건 전문가가 아닌데 네, 그 분야는 저는 네, 전혀 모릅니다. 그럼 우리 테드님께서 한번 네? 잘 네, 나가신 테드 돈 내고 사보 아이고 뭐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두 당 한 네. 회에 네. 아, 두 당 500만 원씩 쓰셨는데 네, 네. 이 정도 금액으로 네. 이분이 얼마나 이 플레이 횟수가 나오려나 글쎄요. 그거는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텐데 네. 긴장 놓지 마. 내가 언제 말 시킬지 몰라. 제가 봤을 때는 이 저택 자체가 건희용이 가족들한테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지내고 싶어서 만든 저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하지 않았겠느냐. 사실 어쩌다 가끔 할 거면 굳이 집 나와서 살 필요까지 없거든요. 평소에 뭘 먹었을까? 혹시 메신인이나 뭐 아연이나 마카 이런 게 네. 보통 많이 먹는.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뭐 이것저것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었겠지 돈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죽지도 못하고 그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 진짜 그러네. 왜 그렇잖아요. 몸에 근육이 너무 많으면 죽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달리기 적당히 하세요. 그것도 그렇고 저기 뭐야 지금 자기가 예를 들어서 산소호흡기를 떼고 싶어도 뭐 뗄 의지가 없지 지금 뗄 수가 없잖아. 경영권 유산 문제도 걸려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뭐 그렇게 돈 있을 일도 없겠지만 네. 돈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궁금하네. 우리 삼성의 지금 그 유산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 그런 걸 나한테 정치, 경제, 문화 전문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위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알아 몰라 그것만 말해봐요. 아이 그러니까 네. 사랑합니다. 자, 말로님의 대답은 내가 충분히 알지만 말할 수가 없는 네. 위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고근에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삼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아니, 말을 못할 것 같아. 왜? 삼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앞전에 이제 순환 출자 이런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삼성은 법을 어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의 행태를 보면 법을 어기진 않아요. 순환 출자가 문제가 됐던 거는 그 이전의 법 상태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방법을 해가지고 세금을 절세, 그러니까 세금을 탈세를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게 또 순환출자법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법이라는 건 앞으로 일어날 개연성을 갖고 만드는 게 아니야. 일반적으로 뭐냐면 나타나는 현상 갖고 만드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민호루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사업은 법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지만 안 걸릴 한도 내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되면 이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또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제 삼성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해서 피해 왔단 말이에요. 삼성은. 그래서 국민들이 항상 오해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삼성이 뭐 백이 있고 돈이 있고 이래서 사법부라든가 행정부에서 봐준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잘 피하는 잘 피해 나가는 거죠. 재능인 거지. 지뢰를 안 밟고 샥샥샥 지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우 분위기가 확 다운됐어요. 자 다음. 자 민호루님 어쩌라고. 꼭 말 시켜놓고 나 저렇게 화내는 거 너무 재밌어.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동영상 보면서 네.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 두 군데 있었어요. 예. 그 음성에 블러 처리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 목소리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라는 부분인데 자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큐.
자, 네가 오늘 아주 수고했어. 네 덕분에 오늘 했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뿌띠거니 온께서 이 상황이 아주 오묘합니다. 보통 수고를 더하면 돈을 더 주잖아요. 근데 네. 돈을 더 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 때웠어요. 뭐 이 늙은이가 칭찬해 주는 게 뭐 얼마나 고마울 거라고 칭찬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음영처리된 단어가 무엇이었으며 어떤 의미로 나온 발언이었을지 한번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데 말을 할 사람 한 분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인터넷에 그거 봤어요. 네 키스 덕에 휴대폰 동기화했어. 이거 맞는데 뭐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고 먼저 그 체위 전문가 미친노루상께서 네.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네가 아주 수고했어. 약쟁이야? 네. 이거 뭐? 아니 성대모사. 아 성대모사는 네. 건가요? 네. 안 비슷하나? 야 이거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 네 덕분에 네. 쾌변입니다. 아, 쾌변? 쾌변했어. 쾌변이요? 네. 자, 제가 쾌변이요. 몰랐어. 제가 네. 여기서 어떤 드립을 쳐야 되는가 네. 3시간 동안 고민을 쾌변이요. 아, 네 덕에 쾌변을 했다. 네. 야. 네, 이 방송이 가업 걸 네. 아닙니까? 네. 네. 저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그냥 방송에다가 똥을 묻혀버리자. 아. 자, 이걸 어떻게 엮어가는지 한번 들어보죠. 네, 예. 네. 네 덕분에 쾌변했다. 네. 자, 그럼 뿌띠거니 형은 도대체 이 여자랑 네. 뭘 한 건가요? 보통 네. 이제 아기 고양이의 배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네. 어미 고양이가 새끼의 항문을 핥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 나이 때가 되면 이제 힘이 빠져서 아, 다시 애로 돌아가니까 네. 아, 항문 괄약근에 힘이 안 들어와서 쾌변을 유도를 해줬다. 네. 아, 네, 키스 자체를 네. 완전히 틀어버렸네. 키스의 의미가 우리랑 네. 생각하는 거랑 틀려. 우리가 알고 있던 구멍하고 키스한 네. 게 아니야. 엄마의 사랑. 엄마의 네. 사랑. 어디로 키스했는지는 얘기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네. 네. 이야. 아, 그러면 아, 뽀뽀도 아니고 네. 키스를 네. 했으니까. 토닉이었네. 네. 혓바닥 같은 거 넣고 돌렸다는 얘기인 네. 그래서 이제 저 나이가 되면 이제 힘이 네. 빠져서 네. 이제 자제자유로운 괄약근 플레이가 힘들어집니다. 아. 네. 특히 이제 아나니라고 하죠. 아나로나니. 아날로 지금 이제 포장자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애널 계속 생각하고 있어. 애널 아니 뭐라고요 그게 아나로 오나리 오나니 그거를 포장자위 자위가 된다고요 그게 지금 문화 충격 받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절하기 직전 특별편을 한번 다시 한번 마련해봐야 되겠는데 네 후장자위 즐기시는 분들 네. 있습니다. 아, 그건 네. 취향이에요. 존중해드려야 돼요. 아, 예, 네, 그런 분들. 취향이죠. 케케 운동 많이 하시고요. 케케 운동 많이 네. 안 하면 나중에. 네, 변실금 생겨요. 네, 기저귀 차고 다녀야 네.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제. 네. 아, 그 우리가 그 성인용품샵 같은 데 가면 플러그라고 있어요, 플러그. 네네, 있죠. 있죠. 네. 그, 저기, 네, 세쿠스 할 때. 네, 해보셨나봐요? 아니요. 성인샵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아, 네. 세쿠스 할 때 그쪽에다 꽂아놓는 거를 네, 플러그라고. 플러그도 하죠? 있고, 뭐, 아네로즈도 있고, 뭐, 아네마그마도 있고, 많습니다. 야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방송이야. 네, 아 그래서 어쨌건 네, 예, 네, 우리 뿌띠거니 형께서 네, 제 추측에는 이제 뿌띠거니 씨가 이제 스카맨이에요. 아 스카맨이야다. 네, 그래서 사실을 받으신 네. 거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제 자유로운 조준 발사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아. 이제 이분은 이제 화대로 환향 그거를 이제. 네. 고용한 게 아니라 네. 어미 고양이를 부사수로 고용했다. 아 잠깐만. 그러면 네. 이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플라톤 성매매가 아니잖아. 성매매가 이게 지금 아니라 성매매가 아니라 이건 이제 케어죠. 아, 케어. 노인 요양 네, 노인 요원을 부른 거네. 간병. 말로님 이거 이렇게 되면 불법 아니죠? 아닙니다. 와. 삼성 리들 듣고 있니? 와, 얘들아 구멍 솟아나갈 구멍이 있어. 네, 이거 우리한테 입금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이거? 야 이거. 아, 저 그냥 복근부 계속해서 변호사 날거 그랬어. 아 그러니까 아 이분 변호사 했으면 씨발 우리 권희웅께서는 사실을 받으신 겁니다. 법정에서 씨발 너 잘려 임마.
아, 그렇군요. 야, 삼성 진짜 듣고 있습니까? 이 방송 듣고 있으면 우리한테 입금하시고 당장 당장 이거 바꾸세요. 입장 네, 표명하세요. 김, 빨리 김앤장이랑 하지 마시고 저희랑 그래, 네. 저희 마사오닷컴이랑 어. 잠깐만 나도 좀 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네. 보통 예비군 분들이 이제 사격 훈련 가면은 이제 네. 현 그 조기 조교, 시급에 대해서 어. 다 까먹어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역 조교한테 이제 후장 벌리듯 총을 그냥 줘버리지 않습니까? 아야 굳이 이상한 흔들리잖아 그거. 아, 저기 아니, 군대 안 가보신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그래. 아니, 군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네. 총 쏠 때 다리를 벌릴 뿐이에요. 네. 똥구멍을 벌리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 아. 그러듯 이제 배변을 유도하는 이제 아, 그래서 니 덕에 니키스 덕에 오늘 쾌변했다. 네. 아, 야 멋진, 야 기가 막힌 추측이었습니다. 아.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네. 그 정치 경제 문화 전문가 밀러님 말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단어였을까요 이게? 휴지 썼다? 아. 자, 편지. 네. 사실, 우리 말로님한테 재밌는 것까지 원하면 안 돼요. 저분이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럼 우리 테드님께서는 뭐라고? 성불했다? 아, 죽었나요? 아니, 보내버렸어. 갔어, 이제. 아니, 지금 살아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지금. 아, 그래서 뭐 그때 승천하시고 지금. 아, 그럼 뭐 클론이야? 지금 누워있는 건? 아브라삭스님은? 아, 저는 미친 노루님한테 감동해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빠져나가면 된다고 할 말 없으면. 아, 그렇군요. 님은? 아, 그런데 네? 님은? 아까 했잖아, 휴대폰 동기화. 그건 댓글에서 봤다며. 미리 보고 오지 그랬나? 그런데 우리 저기 호열 PD 분명히 시작할 때는 눌러놓고 나간다고 하더니 앉았어. 안 나가. 호열 PD 이런 얘기 생각해요? 있어요? 니 덕에 쾌변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어, 있대. 아, 놀랍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있었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망했어. 가운데 물 좀 뿌리고 올게요. 제가 지금 배 탈나갔고요. 조금 아니. 저는 좀 잘해. 아니. 지금 감기 때문에. 감기 때문에. 먼저 뭐 치는 소리가 계속 났어요. 떡떡떡떡떡 소리가 아. 나고 여자분께서 더운 데 물 좀 끼얹고 올게요. 아. 제가 지금 배탈이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전에도 배탈이 났지. 아니요.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감기하고 앙 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앙은 도대체 뭘까요? 쾌변? 아까부터 이 생각하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배탈이 났는데 쾌변. 쾌변. 자 그렇다면 또 우리 기대주 미친놀이상께서는 네. 이 불러 처리되니 네. 이게 뭘까요? 된똥입니다. 봐, 내 말 맞잖아. 그쪽이니까. 아, 된똥이요? 네. 아, 이거 묽은 똥 말고 된똥. 네, 된똥. 그, 지금 권희 씨는 네. 짜증이 나신 거예요. 아, 짜증이 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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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제 여기 자세히 보세요. 네. 전에도 배탈이 났지. 아니요, 지금 감기 때문에. 네, 지금 권희 씨는 네. 된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아. 이게 묽은 게 나온 거예요. 야 이거는 스카 문화를 보신 분만 알아들을 네, 수 있는 얘기예요. 네, 네. 스카 안에서도 이제 장르가 네. 여러 가지거든요. 그렇죠. 묽은 거 갖고 네. 하는 게 있고 된똥을 네. 갖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네. 아~ 물에 타는 게 있고 막 네. 섞는 게 있고 아, 네. 나 집에 갈래. 네. 몸에서 나오는 것부터 네. 보는 네. 데가 있고 나온 것만 네. 보는 데도 있고요. 네. 여성분 불만 좋아해. 아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건의 진상을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꾸 더러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 여성분이 이제 네. 계산과 다르게 자꾸 묽은 게 나오니까 네. 된 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감기 이게 약간 면을 하신 건데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저기 그 기계에다가 이렇게 밀가루 덩어리를 넣고 네. 밀었는데 국수가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자꾸 수제비 같은 게 나오는 거야. 네. 물이랑 같이 이 짜증이 나신 네. 거다. 권희용은 네. 국수를 먹고 싶은데 네. 자꾸 수제비가 나오니까 저러고 나서 저녁 국수 먹는다.
그래서 우리 건희원께서 네. 짜증이 나신 거다. 그 사실 이제 감기와 된똥이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있죠. 네네. 감기 걸리면 배탈 나고 그러잖아요. 네, 배탈 나면은 묽은 게 나오죠, 보통. 네. 그러니까 이제 건희 씨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원하는 플레이가 안 되니까 이게 짜증이 나신 겁니다. 건희 씨는 아무래도 이제 스캅 매니아 중에서도 된똥 매니아다. 야, 오늘 빡가는 게 없는데, 가옥걸 사상 최고 난이도의 방송이 나왔어요. 야, 이거, 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면, 여러분, 진짜, 야. 성불하십니다. 아니면, 오늘 가옥걸 다 들으시면 쾌변하십니다. 아, 미치겠다. 아, 우리 건희원께 그런 취향이 있는지 몰랐네요. 근데 오늘 옆에서 두 분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의사 선생님 같아요. 아, 진짜, 진짜. 야, 이게 경험적 지식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아, 님이 그래요? 아니, 본 거. 아, 없다 님이 그런 거 좋아하는 본 경험, 거예요? 본 경험, 본 경험. 두 분 전공이 법학이라면. 법학이죠. 법이 원래 똥 같은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야, 기가 막힌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네. 우리 건희원께서 스캄물 매니아였다, 사실은. 네. 아, 자, 삼성 듣고 있습니까? 니들 살아남고 뭐 생겼다. 어? 이거는 네. 떡이 아니라 네. 똥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똥으로 가야 된다. 이 시나리오를 살아. 야, 이거 진짜 야 저작권부터 걸어라. 이거, 야, 그럴까요? 어? 지적저작권 걸어가지고. 야, 기가 막히네요. 우리 다른 분들 의견은 뭐 또 아까 아니 뭐 할 말이 없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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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된통만한 게 안 나올 거면 얘기하지 마. 없어, 어. 야, 놀랐습니다. 아. 역시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정답이 나오는 법이에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네. 여러분 추측이에요. 저희가 동영상 퍼뜨린 것도 아니니까 10종에서는 딴지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졸라 쌤통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진짜 이제 우리 사회 시사 정치 경제 전문가 말러님께 전문가 말러님께 자기 이름을 이렇게 조술 못 넣어서 안달이야. 아니,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 그렇지. 전문가 말러님께 정말 클래스에 맞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삼성이라고 하면 껌뻑쥐 있잖아요. 뭐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 이런 미친 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생각해보면 삼성이 우리한테 뭐 크게 해준 건 없어요. 해준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니, 네. 없는데? 없죠. 해준 건 없는데 이 삼성공화국에서 이 동영상이 그렇게 큰 파동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 이건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을 때 이게 터졌으면 다른 문제인데 이미 이제 삼성은 권력 자체가 이동이 된 거고 사실상 우리 제드래곤한테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들 세계에서의 그 관대함 같은 게 있어요. 허리, 남자라면 뭐, 아랫도리 허리 밑으로 그거는 그다음 뭐 의식하지 말라. 맞아요. 우리 원종학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성문화 자체가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지난번에 제가 사이트에서 보니까 원나잇 스탠드에 대해서 어떻게 원나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뭐 원나잇 하는 여자들은 뭐 어떤지 막 욕을 해놓고 뭐 남자들 때로는 부러워하잖아요. 어. 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돈 주고 하는 원나잇은 그게 그 예를 들어서 어페 그러니까 바람을 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유부남들 외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었을 때 이것을 그 자신의 부인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생각을 불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마음을 주지 않고 돈을 줬을 뿐이니까. 뭐 그런지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식 자체에 대한 문제가 그냥 고스란히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워낙 여러 개가 많이 터져서 쉴 새가 없죠. 빵빵 터지니까 벌써 다 잊혀졌어요. 네. 그래서 아마 삼성도 그냥 인정을 해버린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삼성 이거는 진짜 네. 언론에 네. 매스미디어는 딱 한 개를 경영 말고는 맞아요. 노출이 자체가 안 돼. JTBC에서조차 보도를 하지 않았죠. 노출 자체가 안 됐잖아요. 아니요, 보도는 했죠. 인용 보도는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뭐라고 했는데? 문제는 뉴스 가치에 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뉴스타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는 아니고 뉴스타파가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한 게 뭔지가 불명확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성매매 문제점 그 기사도 아닌 것 같고 이건희 개인에 대한 이건희 개인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이라는 큰 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감 자체, 그러니까 뉴스타파를 지지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반감 자체에 대한 카타르시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삼성을 개혁한다든가 혹은
성매매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이런 거랑 사실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성 그거를 폭로하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뉴스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목표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뭔가 바꾸고 싶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야지만 이게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고 계속 후속 보도가 나오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삼성 인정하고 검찰에 조사하겠다. 그래서 그래 보니까 그러니까 끝난 거구나. 그게 내부자들처럼 아까 저기 말로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실세 있을 때 내부자들처럼 딱 터졌다면 그럼 완전히 양상이 있겠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예, 권희 씨는 지금 말했다시피 네크로필리아의 세계 너무 갔어.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렇군요. 쉐레딩거의 건의라고도 하죠. 지금 죽었는가 살았는가 열어봐야 하는 어려운 얘기한다 오늘.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건의용의 쾌차를 빌까요? 스스로 또 지금 아마 지금 이걸 만약에 의식이 있었으면 자기 산소호흡기를 자기가 떼버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어쨌건 어르신의 평안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가옥골 오늘 큰 거 하나 터졌나? 예, 그럼 우리 또 좀 간만에 좀 네. 말러님 나오셨으니까 진지한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말러의 시사산보 시사산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급동은 아니지만 거의 없다의 설세로 나머지는 가옥걸 특별편 2부에서 이어집니다. 슝!